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하늘에서 보슬비만 한번 내려도 그 물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이미 흐르는 물을 가지고 쓰면 가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산천초목이 살수 있습니다.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은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은 달라요. 힘센 사람들 있죠? 갑자기 나약한 자가 힘이 세졌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야, 니 귀신 들렸나? 그래요. 야, 저영 들렸나 보다. 왜? 그 사람의 힘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에 의한 힘.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귀신 들렸다 소리 안 하죠? 야, 하늘이 힘을 받았구나. 천사가 돕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간호사의 머리를 막 뜯고 의사를 구타하고 두 명, 세 명을 잡았는데도 두 명, 세 명이 잡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동이 난리가 납니다. 혼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때려눕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구나. 악신이 들렸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딱 보면, 어? 귀신 들렸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알아요. 그럼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은 왜 모를까? 알아야지. 왜안 좋은 것만 알고, 안 좋은 것만 인정하고, 안 좋은 것만 왜 자꾸 증거를 할까? 좋은 걸 보고 알아야지. 평소에 거짓말도 잘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잘 헐뜯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독불 장군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반성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스스로 그 힘을 발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을 없인 여깁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나약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특히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나약한 존재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닌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고 있는데, 그 힘이 모이고 모여서 성장을 할 것인데 결국 기독교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역사를 쓸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지 않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갈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욕하면 죽는데 조금만 욕만 얻어먹어도 돼요. 싫어요. 새 신발을 샀는데 헛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꽃길을 가고 싶지. 꽃길도 방금 떨어진 꽃길을 걸어가고 싶지. 질퍽질퍽한 꽃길, 꽃잎이 썩어가는 그 꽃잎, 그 꽃길을 가기 싫으면 신발만 하나 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가시밭길을 간다. 핍박의 길을 간다. 출교당할 수밖에 없고 매장당할 수밖에 없고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간다. 이것은 영들리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영?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하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길을 정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어요. 일본 순사가 대검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집으로 들어간 10명, 20명, 30명 죽는 걸 봐도 으아,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는 저러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냐. 저거가 뭔데? 우리 민족을 죽일 수가 있냐. 으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힘이라 하면 삼손이죠. 힘! 하면 다윗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의 구절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만 본 겁니다. 다윗만. 네. 힘이라 그러면 여호수아지. 여호수아야. 아니요. 여호수아는 전략가 전술가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힘이라 그러면 수지야 누구? 삼손. 너 삼손 같은 남친을 두고 싶지. 그치? 왜? 지켜주니까. 어? 쌈 잘하는 사람. 쌈 잘하는 남자가 수지 친구다. 빼빼 말라가지고 발음 보면 팩 쓰러진 친구가 옆에서 수지야, 수지야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아이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뭐 걸어가다가 개만 나오다 아이고 무서워라 씨개 씨. 아이고 개 보고 어? 개 보고 놀래가지고 쪽팔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자가 와서 어? 시비를 걸어도 뭔데? 멋있는 거 아닙니까? 멋있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고 뭐, 예, 뭐, 민망한 겁니다. 강한 자를 원하는 겁니다. 강한 자. 아시겠어요? 우리 여자들, 남자들 마찬가지. 특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10대들, 20대들 강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힘없는 사람을 사귀면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힘없는 사람을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있는 사람을 애인으로 둬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과 깊이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하고 깊이 사귀는 순간 어떻게 된다? 힘을 자기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병든 사람을 사귀게 되면 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되어버립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독감이 들었을 때 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친구하고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친구 앞에 가서 에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천년병이 뭐죠? 이 바이러스 사람들 감금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간 슈퍼마켓 철저망쳐버립니다. 와, 무서워요. 사람들이 사랑도 많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가축 병이 들었다. 저 마을로 건너가기 전에 그게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 소가 나는 병도 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우리 속에 전염병이 번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매장 다 죽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전에 내렸습니까? 내려서 걸렸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의 강 발끈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났냐고 다 단절시켜요. 만약 그보다 더한 독한 바이러스가 왔다 어떻게 될까? 죽게 놔두는 건 무서운 겁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 고척동 일대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발생했다. 우리 절대 못 나갑니다.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예배 인천에서 예배 들어왔다 집에 못 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나을 때까지. 무서운 생명 앞에는 이렇게 살벌한 무섭습니다. 안 당하면서 모르겠죠. 안 당해봐서. 앞으로 많은 바이러스가 온다잖아요. 의학 박사들도. 왜 갈수록 사람들이 이 자연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재생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 세계가 해야 합니다. 힘이라 그러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힘이 제일 강합니다. 제일 셉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삼손 한 명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으면 뭐예요? 눈을 잃어버렸는데 그 힘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눈이 빠졌기 때문에 눈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은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삼손이가 살아 생전에 자기 손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삼손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비웃는 자들 같이 함께 매몰됐습니다.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기둥 두 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이 죽자 한 겁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 예정이 아니죠. 삼손은 오랫동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이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증거를 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강할까? 그토록 짓밟았는데 기독교라는 역사가 이 십자가가 이 땅 끝까지 어떻게 해서 전해져 왔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역사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성경을 풀든 못 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외칩니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맞다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맞다. 혀를 잘라도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막아도 막아도 멈출 수가 없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구타하고 학대를 해도 계속 크는데 어떻게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큽니다. 그때까지 큽니다. 뭐라 한다고 아이들이 성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키는 계속 큽니다. 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자라서 자기를 구타하고 핍박한 자들을 민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장해 버렸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성장해 버렸습니다. 근데 급성장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억수로 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크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키가 제일 컸는데 대학교 때 보니까 키가 나보다 작아. 안 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온다 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급성장합니다. 급성장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죽으면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어때요? 마지막 발아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가지 않습니다.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저 땅끝까지 갔는데 그가 죽으면 철수,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진짜는 여러분, 그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을 때 자식이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육 잘 시킨 겁니다.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식 잘못 키운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잘못 성장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서 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큰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안 보이죠? 진짜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진짜다. 기독교 역사는 진짜다. 알고 보니까 삼손보다 더큰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수지야 잘 들어. 왜? 니밖에 없네. 우리 혜민이도, 혜일이도 잘 들으세요. 하와는 우리 여기 독생녀.
그죠? 우리 캠퍼스 독생녀. 독생녀를 보고 싶거들라. 창면교회로 와라. 창면교회로 오면 독생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삼손보다 더 힘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생명을 너무너무 많이 살리셨어요. 그 힘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 생명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결국에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을 꼭 사귀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 줄 알고 같이 예배 드릴 줄 알고 같이 역사를 한다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어디 놀러 가려고만 아니,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새벽기도 한번 일어나고서 몸부림치는 남자가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려고 하는 여성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가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편견, 선입견,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근데 하늘이 힘을 딱 받고 나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흉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흉기입니다.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지니면 아니 되는 무기입니다. 그게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정인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인, 혹시 정인에 한번 되어보셨습니까? 우리 정인 그러면 법정 정인 바로 떠오르죠.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판결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 고소한 사람이에요. 피해를 입었으니까 고소를 하지.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두 분류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크게 확대해서 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다스리고자. 결정적인 것은 물정입니다. 물정. 돈을 빌려줬냐? 예, 빌려줬습니다. 보여줘.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증거가 없나? 각서, 차용증은 없는데요.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본 사람이 없나?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면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 계좌로도 이체하지 않았다. 차용증도 없다. 그러면 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 앞에서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증인 말 한마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기꾼들이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인들의 말도 요즘은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왜? 너무 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기, 거짓말 사기 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물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중에 물정 중에 제일 큰 물정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TV 보면 증인들을 막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해주라. 야, 가서 이야기 좀 해주라. 또 반대쪽에서는 야, 나가서 좀 증인이 되어주라. 거짓말 좀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해.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선한 자들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이 지금도 저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 재판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친구들과 다퉜을 때 야, 네가 봤잖아. 야, 네 한마디 해. 도와줘.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 되어주면 좋은 겁니다. 친구 3명 중에 3명이 잘 지내다가 한 명이 씁쓸함을 느끼고 삐집니다. 왜 그럴까? 왜 삐질까요? 자기 편이 아닌 것 같거든. 이제는 자기보다 나하고 처음엔 지냈는데 이제는 둘이 친한 것 같습니다. 눈빛 주고받는 것도 좀 묘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얘기를 할 때 나를 많이 쳐다보지도 않고 둘이만 자꾸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씁쓸함을 느껴버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알고 보면 우리 부족하죠. 우리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완벽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부족합니다. 알면 알수록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했다.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고자 참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임마누엘을 보내면 죽을 건 뻔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구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다 오염시켜놨습니다. 결국 임마누엘을 보내면 같이 오염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때를 정했기 때문에 섭리를 감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얼마나 앞이 깜깜하셨을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그렇지만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분의 1 정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전해도 그런 겁니다. 메시아가 당대 살아서 그리스도가 직접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한 10분의 1, 10분의 9는 돌아서 갔습니다. 감동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마음이 안 드는 거면 자기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육을 쓰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영혼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야 나가서 외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가서 외쳐라 하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기다려 때를 기다려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휴거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영이 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널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였습니다. 찬송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겪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니까 전하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맞다 라는 말씀도 있고 나를 본 자나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하면 나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이요 저 불쌍한 자에게 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 같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또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나를 증거하느냐 아니면 내 보낸 자를 증거하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증거할 리는 따로 있다 그러나 그가 실족했다.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나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가 보냈다 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쁜 사람은 진짜 잘생긴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쁘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예쁘다 소리하는 순간 어때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티 니 잘났다. 아무리 예뻐도 나 잘났다 그러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나 돈 많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는 순간 그래 니 잘났다. 돈이 그래 많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무시해버립니다. 좋은 차를 뺐습니다. 보기 드문 차입니다. 너무 차가 멋있습니다. 차 좋지? 이거 내 차야. 아, 차 좋다. 그 말하는 순간 빛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와, 저 차 누구지? 저 차 누구지? 어, 이 차 이거 내 차! 그래? 빛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만요. 문을 열고 타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문 한 번 쫙 내리고 운전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와. 예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들었다고 헌금할래? 맡겨줄게. 나를 평생 믿고 따를래? 맡겨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고쳤는데 떠나갔다. 어, 저 새끼 내가 고쳐서 내가 떠나갔다.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다가 사랑을 느낀다, 은혜를 느낀다,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 이거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과에 한번 가보세요. 물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냥 먹었잖아. 옛날에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 고등학교 때, 야, 앞으로 물 사먹는 시대가 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웃었습니다. 수돗물을 먹으면서 뭐 물을 사, 아, 야, 선생님이 물 사먹는 시대가 온대. 참네. 웃었어요. 그때가 89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입니다. 웃었습니다. 물 사먹는 시대가 온다 할 때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왔습니다. 요즘 웃으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물을 사 먹습니다. 호호호호. 근데 어떤 사람은 공기 사먹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웃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웃었는데 지금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우리 생각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정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두 번 듣고 감동을 받는다, 처음에 바로 은혜를 받는다, 마음을 정한다, 뭔가 느낌이 온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나마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어, 예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만 인정해도 큰 겁니다. 야,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 많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 그만큼 뭐랄까, 자기 사상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딱 보여줄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묵시를 하시고 계시를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일에서도 복음과 바꾸지 말라.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첫 순교자 스데반이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도 함부로 외쳐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의 증인 또한 함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어불거리면 차라리 증언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검사가 가만히 있나? 검사는 무조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는 사람인데 뒤집어 씌우는데 증언하러 나갔다가 검사는 나름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안 좋은 것만 털어서 문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각종의 거짓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 정인이 처음 보거든. 자기는 몰랐는데 막상 나가니까 검사 말에 넘어가는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인하지 못하고 저도 그 대답해야 될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려 버립니다. 법정 증인도 그래 할진데 역사의 증인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본 걸 증거한다, 들은 걸 증거한다, 배운 것을 옮긴다,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그 힘이 내려와야 된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49절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외출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나가서 외치게 되면 부끄럼을 당합니다. 오히려 화를 받게 되고 사회 풍기문란죄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외치는 거 어떻습니까? 싫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저 파키스탄에 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10시간, 20시간 혼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외칠 시간에 다른 방법을 갖고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입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입지 않으면 능력을 입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옷을 입지 않으면 외출할 수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입었을 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을 떠나지 말라.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외쳐야지 나가는 순간, 능력을 입지 않고 그냥 나가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냥 기분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은혜 받고 심취해서 그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요시땅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자들은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증인. 그 증인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하신 말씀을 우리 생생하게 지금까지 듣고 배우며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의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외친다고 됩니까?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입어야 되고, 능력을 입어야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파자마나 걸치고 외출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것보다 그냥 잠옷바람에 외출하는 것보다 옷을 갖춰 입고 외출해야 합니다. 옷도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손질하고 화장도 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나가면 말을 걸지 않아도 상대가 말을 건다. 상대가 말을 걸어. 거접하게 나가면 말을 걸면 사람들이 피해버립니다. 반드시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 남자들에게 관심 갖기 위해서 화장 떡칠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고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변장한 여성이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얼굴이 억수로 작아 보이는데 화장을 지우니까 얼굴이 엄청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도 작은 사람이 눈도 커 보이고, 와, 화장법에 놀랐습니다. 와, 화장을 저렇게 할수 있구나. 갖추지 않으면 정인의 힘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갖춰야 합니다. 정인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 생명을 법정에서 살려도 귀한데 역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역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호를 합니다. 반면에 사단들은 그 정인이 싫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정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본인이 정인이 된 겁니다. 본인이 정인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라는 우리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선배님 여러분, 정인이 되어서 증거를 하게 되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정인이 한명 있는 것과 두명 있는 것과 세명 있는 것과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많이도 필요 없고 두 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정인. 두 정인만 있어도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눈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세 개 필요합니까? 네 개 필요합니까? 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콧구멍 두 개만 있어도 어때요? 숨 잘 쉬죠? 세 개 필요가 없습니다. 귀가 두 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보다 둘이가 두 개가 들리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해서 두 명이 있다.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참 큰 기쁨입니다. 나와 절친,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인생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어때요? 다들 자살을 하는 겁니다. 만약 두 명이 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두 명이 있다, 그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일체가 삼총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은,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사랑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근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별로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감동될 때도 있지만, 근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사랑한다 소리 안 해도 그냥 웃기만 웃어도 밥만 잘 먹어도 기분이 좋고 열심히 지 생활 열심히 살아가면 스스로 존재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모릅니다. 사랑을 해줘도 그다지 감동이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니까 큰 은혜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정인들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진짜 맞다, 그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 시대는 그것을 증거를 했었어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였고 기독교의 역사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 아이였습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뽑는 것입니다. 하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하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깨달았으며, 무엇을 체험했으며,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등지고 하늘의 은혜를 등지고 하늘의 주관권을 떠나서 떠나는 순간 깨끗한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는 순간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가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아,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곳곳에 하나님이 다 있어. 예, 물론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뜻을 상실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이번 주는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들이다. 증인이 없으면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꼭 고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증거하셔야 됩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은혜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자기만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힐 때까지 여러분 잘 뭐랄까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힘을 입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 증인이 없으면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 섭리 역사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증인 한 명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증인 한 명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없으면 역사를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함부로 복음을 전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역사도 끝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입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라 하였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라 하였습니다.
잘못 뛰쳐나가다가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총알 바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뭐하냐, 복음을 전해야지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일어나라 나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꾼목자들은 모두 다 총알 바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생명들을 총알 바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의 뜻이 없었다, 변질됐다, 악평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자들을 귀하게 사랑하게 여기사 하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제자들이 함부로 돌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다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인이 되어서 하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사랑하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아주 깨끗한 물을 먹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와 찬송과 귀한 말씀의 떡을 떼고 살아가는 섬린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였습니다. 증인이 증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입게 되면 다 각자 스스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각자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시대의 섭리길로 걸어간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죽음이 아니라 어려운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